전체 373건이 거래가 되면서 21% 서초구, 송파구 쭉 갑니다. 그 보시면은 마포구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거래가 좀 많이 돼요. 30억 미만이 83건으로 나쁘지 않죠. 그 다음에 용산구도 한남동, 이태원, 그 다음에 성동구는 성수동, 서울숲아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많이 거래가 되면서 총 매매건이 1758건이에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는 좀 알고 건물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. 제 고객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자기만의 감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자기만의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쓰고 있는 감정평가 3원칙에 맞춰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상가 건물, 그 수익용 부동산 빌딩 같은 경우는 이 맥시멈이 제한이 좀 덜해요. 아파트보다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느낌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 30억, 40억 이렇게 올라가고 상권만 받쳐주고 임대 수익만 나온다면은 이 건물도 몇 년 있다가 뭐 40억 얼마 팔렸습니다, 50억에 팔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. 그래서